안녕하세요. CK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 다녀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고, 부족한 저에게 또 이런 좋은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 시상식에 다녀와서 바로 이렇게 쓴 글을 또 읽어드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꿈은 시바타 도요. 시상식 복장은 윤정희. 수상 소감은 장미희. 푸시케. 아름다운 밤이에요. God bless you, everybody.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고 싶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다. 지난 10월 22일 애틀랜타 문학회로부터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 시 부분 우수상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신문을 통해 알고 연락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마감이 되었을 때였다. 주최 측에 죄송하게도 늦게 연락드려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문학상 공모를 해 나는 마감을 하루 앞두고 스필드 편과 시세 편을 공모했다. 실은 2018년도에 응모했다가 당선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대는 은근히 했지만, 전과 달리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테네시주 6개 주에 공모를 해, 사실 이번에도 당선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였는지, 당선을 확인하지 않고 넋놓고 있었다가, 그래도 한번 하며 인터넷을 뒤져 확인하고 너무 놀랐다. 급히 연락을 하니, 당선 소감이며 책 오더가 거의 끝났다고 하였다. 겨우 수상 소감도 멋지게 쓰고 싶었지만 간단하게 써서 프로필 사진도 요즘 유튜브잉 하느라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게 이루어진 수상식에 오게 된 것이다. 오랜 꿈이었던 시인이 되는 꿈, 시바타 도요 고령 시인이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 99세에 시집을 내신 것을 읽고 나도 99세쯤에는 내 글을 엮은 책을 낼수 있을까 하면서 은근히 갖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었다. 작가나 시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그동안 쓴 글을 모아 책이나 시집을 내고 싶은 꿈을 가슴속에 품고 틈틈이 시답지 않은 시를 썼고 글답지 않은 글을 써왔다. 처음엔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아이들과의 일상을 쓰기도 했고 산책을 하며 보고 느낀 모든 자연과 대화를 한 내용을 썼고 그 감정을 놓치기 싫어 끄적이곤 했다. 블로그에도 글을 포스팅하며 쓴 지가 거의 13년이 되어 간다.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들과 여러 일상의 글들을 애틀랜타 라디오 방송 이향숙 아나운서님의 세상의 모든 아침에 사연으로 보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방송을 통해 듣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특별한 기분을 선사하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그렇게 보내진 사연들을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의 이향숙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시면 부족한 글도 정말 잘쓴 것처럼 들리곤 했던 것이 벌써 12, 3년 전의 일이다. 이향숙 아나운서님을 오늘 시상식에서 처음 뵈었다. 그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쓴 편지며 그외 글들을 꼬박꼬박 읽어주시곤 했다. 이향숙님도 사실 이 문학상의 제1회 수필 부문 당선 작가이시기도 하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글도 프로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통해 라디오로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면 마치 작가가 된 듯, 시인이 된 듯, 잠시 착각과 환상에 빠져 행복했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일일이 녹음을 하여 저장했던 기억이 난다. 한 2년을 꾸준히 주에 두 편씩 읽어주셨던 이향숙 아나운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부족한 글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주시고 제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신 애틀랜타 한인문학회 문학상 심사위원님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늘 문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뵙던 배우이시며 지금도 연극을 하시는 연극 배우 만년소녀이신 김복희 선생님의 아름답고 순수한 글과 시를 읽으며 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사모해 왔었다. 언젠가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밤 뵙게 되었다. 정말 기뻤다. 내게는 무엇보다도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수상식. 복장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중요한 순간,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였다. 일단 양장과 한복 중에 입기를 좋아하는 한복을 입기로 했다. 입을 한복색을 고르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0여 년전 보았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보았고, 비슷한 시기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시집을 읽고 꿈을 키운 감성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며 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났었다. 오래 남는 영화, 여러 번 그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 주인공인 윤정희 배우님이 깐느 영화제에 입고 가신 한복이 우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한복과 비슷해 반가워한 적이 있었다. 영화 시가 내게 준 아름다운 감동과 시를 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기도 했던, 그리고 연기를 정말 자연스레 잘하셨던, 그러나 지금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는 윤정희 배우님이 입은 한복색으로 입고 문학상 시 당선 시상을 하며 아프신 윤정희님을 생각하는 것도 뜻이 깊겠다 하여 쪽을 지고 화장을 하고 한복을 챙겨 입으며 정성스레 다림질 푸른 저고리와 분홍 치마를 입었다. 당선 소감을 물었다면,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God bless you everybody 라고 했을 거라 옆지기한테 이야기하니, 꿈은 시바타 도요 시인, 복장은 윤정희 배우, 수상소감은 장미 배우라고 해서 한바탕 웃으며 행사장이 2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을 운전해준 나의 전용 셰프였고 프로 포토그래퍼가 되어준 옆지기에게도 고맙다. 이 자리를 빌어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글을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블로거 친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막 군에서 훈련을 마친 영준이와 대학 기숙사에 있는 건이는 같이 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수상자들은 축하객 한 명만 동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기꺼이 과장된 축하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라는 아이들의 말에 고슴도치만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깊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God bless you everybody. 2020년 10월 8일 수상식을 다녀온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애틀랜타 그 한인 문학상 우수상으로 시에 또 선정이 됐어요. 부족한 글인데도 선정을 해주셨고, 2018년도에도 한번 응모를 했지만 이제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저에게는 뭐 한국에서 받는 문학상에 비해서는 다소 규모가 작지만 제게는 그래도 특별한 상이었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갑자기 하고 싶어질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랑도 할 겸 또 축하도 해주시라고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상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애틀랜타 문학상도 상이거든요. 시부문 우수상. 귀하는 애틀랜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에서 시 여름 한낮으로 시부문 우수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애틀랜타 2020년 11월 8일 애틀랜타 문학회 회장 조동안. 네, 이렇게 또 받았고요. 트로피도 이렇게 또 받았어요.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책은 여기에 제가 쓴 그 한 편의 시가 실릴 거고요. 기존에 계시는 문학회 회원분들의 시와 함께 저의 수상 소감과 심사 소감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 시가 여기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 전에 지나간 시문학지 한돌 문학합 이게 30년 된 문학회라 굉장히 유서가 깊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또 타월도 주시고 또 요거는 필통 같아요. 글 쓰시는 분들은 필통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쁜 한글 한민정음 같은 게 써있는 자개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전 이런 거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금도 이렇게 받았어요. 상금도 이렇게 받고 제가 노란색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통도 주셨어요. 글을 쓰다가 목이 마르면 뭐 커피 타서 한 잔씩 이렇게 마시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문학회 회원 가입하라는 것과 이제 문학회 연혁 같은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봉투에 넣어서 주셨고요.
특히 제가 굉장히 기분이 행복했었던 거는 제가 글을 한 2009년도에서 10년도 그 정도 11년도까지인가 글을 방송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시던 이양숙 아나운서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프로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일주일에 두 번 꼬박꼬박 읽어주셨어요. 2, 3년 동안. 그리고 그 문학회 회원님이신데 한국에서 배우님이셨고 영국 배우이신 김복희 선생님도 아마 그 문학회에 또 가입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웹사이트로 그분의 시를 읽고 글을 읽으면서 아, 참 소녀같이 참 나이 들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마치 시바타 도요 시인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언제 한번 꼭 뵙고 싶다 했는데 이번 시상식 배웠잖아요. 이영숙 아나운서님과 같이 어떻게 연락이 되셔서 그리고 또 시를 그날 낭송하셨기 때문에 뵙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 이영숙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엄마 꽃다발이라고 또 아이들과 아빠가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뭐 선물은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준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랑을 할 게 많네요. 꽃도 예쁜 꽃도 우리 이양숙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향초하고 또 커피 헤이즐넛 제가 좋아하는 커피 어떻게 아시고 그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제가 꿈을 키웠던 그 시바타 도요 할머니 바람, 햇살과 바람과 나라는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다 날 정도로 그 시를 좋아해 그분이 마침 그렇게 연로하신 데 늦게 또 늦깎이 그 시인으로 데뷔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아주 도전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같은 시기였을 거예요. 2009년이나 10년도에 이창동 감독님의 시 그 영화 때문에도 아, 평범한 사람들도 시를 쓸 수 있겠구나. 굳이 잘 쓰진 않더라도 평상시 물건이나 자연을 잘 관찰을 하면서 시를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발전시킬까 하면서 늘 글을 썼던 게 아침에 산책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요즘에 조금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1시간 동안 우리 전에 있던 강아지하고 미니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주위를 걸으면서 많은 자연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새와 또 꽃들과 나무와 바람, 해 이런 것들이 제게 준 영감들 이런 것들이 놓치기가 싫어서 썼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점점 글을 쓰는 재미에 빠져들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썼듯이 시상식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또 한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그 시에 나오셨던 윤정희 배우님이 까네로 이렇게 이런 색으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저 내 한복 색깔과 비슷하네 하면서 그때 당시 추석이었나? 그때 한번 교회를 입고 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시상식에는 한복을 꼭 입고 싶더라고요. 또 시에 나오셨던 윤정희 배우님이 입으셨던 그 한복을 입기로 하고 한복을 입으셨죠? 이렇게 색깔이 참 비슷해요. 뭐 똑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요런 한복을 입고 제가 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인사드리고요. 저를 물심혁명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제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한 12, 3년 동안 했던 블로거분들도 구독 한글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저의 문학성을 발견을 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저를 또 격려해 주셨고 그런 게 사실은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제게는 참 마음이 감동이 오고 기존받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쓴 편지들 많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분들께도 가끔 편지를 쓰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그걸 해서 또 이렇게 제가 상을 받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문학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도전해 볼 기회라는 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당선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이 또 있더라고요. 어쩌면 또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꿈이라는 거는 꾸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도요다 할머니처럼 시를 쓰면서 99세의 책을 내셨듯이 저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썼던 글을 엮어서 한번 책을 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요. 그동안 제가 썼던 글들과 함께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인사는, 저희 집에서 제가 살림에는 그렇게 열심히지 않으면서 이런 거에 너무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잔소리 하지 않고 도와주신 우리 남편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영준이 내지 훈련이 끝나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장교가 돼준 우리 아들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엄마를 늘 응원했어요.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늘 내 편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거라는 걸 알아, 뭐 이러면서 늘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요. 진짜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우리 딸내미도 엄마는 옷을 입으면 부잣집 사모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를 하는 부잣집도 아니면서 그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도,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한테도 고맙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 우리 어머님은 늘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80 넘으셔서 벌써 거의 연세가 연로하신데도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동생들, 또 저를 늘 언니로, 누나로 또 이렇게 해준 우리 동생들한테도 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 사모님, 뭐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계신 모든 저를 아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보답해 드리기로 하고 진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쁘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